임진강과 가막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청정지역을 이루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이곳에는 국내 최초의 머루 재배부터 와인 제조, 체험 관광까지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온 산머루 농원이 있습니다. 맛과 향, 색과 건강까지 고루 갖춘 산머루 와인이 오롯이 익어가는 그곳에서 한국의 와인 명가를 꿈꾸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산머루 농원 서충원 대표. 아버님이 하시던 가업을 이어받아서 머루주 개발 및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산머루 명품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수출도 많이 하여 약 20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머루 농원을 농원에서 산머루의 생산, 가공, 관광을 결합하여 약 8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6차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공로를 인정해서 수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업을 승계하여 산머루 명품화를 추진해온 서충원 대표는 다양한 숙성 방법을 연구하며 새로운 산머루 활용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허까지 받은 머루박을 이용한 머루주의 제조 방법으로 매년 버려지는 80톤의 머루박을 활용, 머루 가공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머루에 대한 열정이 커질수록 고민도 깊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산머루를 알릴 수 있을까? 산머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제품을 만들어서 일반 시중에 판매를 하다 보니 너무 이 마케팅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을 현장에 유치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머루에 대한 그 공부를,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체험에 대한 확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농업에도 문화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머루 수확 체험, 머루 와인 만들기, 와이너리 투어 등 산머루 농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집중한 결과 농업 6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산머루 농원의 가장 큰 성과는요.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광객이 유치를 했고요. 또 이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원료를 농가로부터, 지역 농가로부터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을 받으면서 지역 농가와 같이 할 수 있는 이 협력 체계가 되었던 거죠. 또한 현재 산머루 농원에는 매달 5천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도 한창입니다. 산머루에 대한 열정, 하나하나 배우며 마침내 이루어내는 집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한 것이 서충원 대표와 산머루 농원의 성공 요인이 됐습니다. 저희 산머루 농원은요, 정말 그 이 세계적인 농업 관광, 테마가 가지고 있는 농업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좀 더 많이, 뭐 10만 명, 20만 명, 아니면 50만 명, 100만 명 유치를 하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 머루 농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한 땅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서충원 대표. 그에게서 우리는 농업의 미래를 기대합니다.